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1, 2, 3, 4를 학습시켜서 5, 6, 7, 8을 예측하는 그런 예제를 하면서 모델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텐서플로우나 머신러닝 예제를 처음 접할 때그 숫자 이미지 인식하는 거, 손글씨 인식하는 거 있죠? 그거랑 그다음에 이거 붓꽃, 아이리스 예제. 그래서 꽃잎의 길이와 뭐 꽃받침의 길이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이게 어떤 종인지 알아내는 그런 예측하는 모델들을 예제로 많이 따라 합니다. 근데 그뭐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왜 그러한 모델,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했는지 이 왜에 대한 질문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 다른 것들을 예측을 해보고 싶을 때 굉장히 그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봐도 거의 그런 예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 고민에서 요 비디오는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그런 하나를 입력하면은 하나가 나오는, 그러니까 1을 입력했을 때 1이 나오고 2를 입력했을 때 2가 나오는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5를 입력했을 때 5와 비슷한 값 혹은 5가 나오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제가 그려놨던 건데 지우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numpy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numpy SNP, 그 다음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있습니다. 자, X는 1, 2, 3, 4 이렇게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내가 학습시킬 데이터죠. 그래서 1도 학습시키고, 2도 학습시키고, 3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Y는 답이에요, 답.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도 1, 2, 3, 4. 자, 이렇게 1을 입력하면 1이 나오고, 2를 입력하면 2가 나오고, 3이나 입력하면 3 나오고, 4가 입력하면 4가 나오는, 자, 이런 1차 함수죠. y는 x죠. 그래서 여기 x가 1을 입력했을 때 그대로 1이 나오고, 2를 입력했을 때 그대로 2가 나오고. 네, 그래서 결국은 요 규칙을 찾아보면은 요 공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학적인 모델일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거죠. 광고비를 1,000원을 태웠을 때 물건이 한 개가 팔리고, 광고비를 2,000원을 태웠을 때 물건이 두개 팔리고, 뭐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실제 현상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3,000원을 썼어요. 근데 3.5개가 팔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4,000원을 썼는데 4개가 안 팔리고 얘도 뭐 3.7개 이렇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요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 선형이 아니고 약간 꺾어지는 모양이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그래프로 한번 좀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array. 자, 이렇게 해가지고 array 만들고요. 얘도 여기 결과도 mp.array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mp.array로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그려야 되니까 import matplotlib에서 pyplot asplt. 자, 이렇게 많이 하죠, 줄여서. 그 다음에 이거를 plt. plot, 그다음에 x랑 y 이렇게 넣고요. plt.show.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x는 이렇게 4,000까지 1,000, 뭐 1,500, 2,000 이렇게 해서 4,000까지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y 값도 이렇게 거기에 따른 y 값들,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학습시킬 거는요, 뭐, 요 데이터는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아까 요거를 싹 빼고요.
자, 1, 2, 3, 4. 1, 2, 3, 4를 학습시키고, 여기 라이블도 다 1, 2, 3, 4. 요거를 아주 가장 간단하게 요걸로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학습시키려면은 그 텐서플로우 임포트 해야 되죠? 임포트 텐서플로우 STF. 자, 텐서플로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설계를 할 겁니다. 자, 요거. 자, 한 칸 더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모델을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근데 모델을 설계할 때 우리가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값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머신러닝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 건데요. 일단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인풋은 하나예요. 그래서 1을 넣으면 뭐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히든 레이어는 하나만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히든 레이어는 하나만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 인풋도 값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뭐 좌표 평면이다고 했을 때 그 하나의 값들은 두 개를 가지고 뭐 표현을 할 수도 있죠. 1,2 뭐 그다음에 2,3. 자,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붓꽃 아이리스 그 붓꽃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값이 네 개가 들어가요. 1 2 3 4. 아, 이렇게 들어가진 않겠네요. 뭐 4.8 뭐 2.7 뭐 3.7 뭐 9 2.1. 자, 이런 식으로 그 꽃잎, 꽃잎 길이, 그 높이와 넓이, 그 다음에 꽃받침 높이와 넓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4개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요게 한 개만 집어넣을 겁니다. 요거 한 개 요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인풋 데이터에 따라서 그 모델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은 케라스의 그 시퀀셜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시퀀셜이 그 순서대로 타는 거잖아요. 자, 여기 가운데 넣고 모델은 tf.keras models sequential.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하나 선언을 할 수가 있죠. 모델을 선언을 해 놓고 여기에다가 층을 넣는 겁니다. 모델 add. 자, 우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 거니까요. 아, 한 개만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한 개 요 세 가지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줄로. 자, 한 줄로 어떻게 집어넣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해 보도록 하죠. tf.keras layers dense. 자, 얘를 쓰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애들끼리 그 관계를 다 만들어 줍니다. 요 dense라는 애가요. 그래서 요걸로 보통 많이 선언을 하죠. 예제를 보면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렇게 하고요. 레이어를 하나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아 레이어가 아니고 여기 요 히든 레이어 요 신경망 요거를 하나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2를 입력하면 이렇게 2개 그리고 뭐 3을 입력하면 3개 4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따가 뭐 요것도 한번 2개 3개일 때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일 때, 자, 요거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인풋이에요. 인풋 쉐입을 쓰기도 하고 이거 디멘션을 쓰기도 해요. 근데 디멘션이 좀 더 간단하니까 디멘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멘션 하고 우리는 하나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4가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아이리스 그 예제 데이터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실 때 요걸 꼭 참고해서 이렇게 여기를 꼭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풋 딥 말고 쉐입을 많이 쓰죠. 예제 따라 했다 보면 이렇게 쉐입이 많이 나오는데 자, 쉐입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개 하고 뒤에 요 층이 나온다는 건데요. 쉐입보다는 이거 디멘션이 더 간단하니까 딤으로 하고 이렇게. 자,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딤하고 이렇게
네 가지 값이 들어가니까 4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학습시킬 건 1, 2, 3, 4 이렇게 한 글자 하나씩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1로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그 모델은 그냥 만드는 게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면 뭐 아 TF not defined. 자, 여기 import TF 하고 이거 한번 쳐줘야 되죠.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죠. 컴파일. 그래서 모델 컴파일. 자, 컴파일 하고요. 컴파일 할 때는 로스 펑션하고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 펑션은 민 스퀘어드 에러인데요. 이거 민이 평균이고 스퀘어는 제곱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에러 편차 이건데요. 뭐 예, 평균 빼기 뭐 현재값 마이너스 제곱 뭐 예,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우는 MSE 민 스퀘어드 에러입니다. 요거 고등학교 그 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민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게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 그 유명한 경사하강법. 그래서 손실이 가장 적은 지점, 손실이 가장 적은 지점으로 가는 그런 이제 옵티마이저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요 옵티마이저 가지고 그 손실이 적은 값으로 계속 그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웨이트를요. W 값을 계속 조정을 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 요걸 이제 예측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컴파일 할 때 로스 펑션 넣어 보겠습니다. 는 해 가지고 MSE 민 스퀘어드 에러. 이게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자, 옵티마이저는 아까 그거죠. 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서 S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예요. 싱가포르 달러인 줄 알았는데 S,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게 모델 컴파일까지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하면은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 요 모양입니다. 히든 레이어에서 여기 노드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요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킬 건데요. 이제 모델 해가지고 predict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값으로 5, 6, 7, 8로 넣을게요. 5하고 6 일단 두 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네,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 학습시킨 거에다가 5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건지 그걸 한번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시킨 거를 두 번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다가 하나를 그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샵하고 퍼센트 퍼센트.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예, 이렇게 지금 예, 마이너스 4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요. 전혀 그 우리가 예측한 거랑은 이게 그 잘 나오지 않았죠. 아, 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고요. 얘를 그 fit을 예, 먼저 해야 되겠네요. 모델 fit. 자, fit 해가지고 여기다 x랑 y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네, 금방 끝났는데 로스가 지금 25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로스가 되게 크게 나오는데요. 여기 epoch라는 게 있습니다. epoch. epoch라고 읽기도 하고 epoch인데 이거는 몇 번을 학습시킬 거냐예요. 그래서 얘를 1로 하면은 한 번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실행하면은 얘가 지금 한 번 반복했는데 뭐 아까랑은 좀 다르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2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두 번 반복해가지고 두 번 반복하면서 요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요 시그 그 뭐야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경사하강법으로 해서 로스를 계속 줄여나가는 식으로 요 함수를 계속 태우는 겁니다. 요 함수를 태우면서 이 W값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반복을 시킬수록 그 로스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면 요 경사하강법 요 함수를 타면서 계속 W 값을 조정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f학을 두 번 하지 말고 10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딱 실행하면은 로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6이었는데 0.2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몇 개가 안 되니까 뭐 100번을 한번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계속 줄어들면 0.04, 0.03 해서 0.02까지 계속 내려오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4 말고 뭐 5, 6, 7 그다음에 8, 여기도 5, 6, 7 계속 좀 더 많은 값으로 컨트롤 엔터 눌렀죠 지금. 좀 더 많은 값으로 반복 학습을 다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많아가지고 네 다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x, y 아까 바뀐 값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그리고 입학 100으로 반복 100번 러닝을 시키면 자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어 가지고 네 0.23 요 정도 로스까지 나오네요. 크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군요. 자 200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자 200으로 늘려 가지고 쭉쭉 했을 때 네 200으로 늘리니까 점점 더 줄어드네요. 자 이렇게 오차가 줄어드는 충분히 지금 200번 하니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입학 200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은 그냥 한 라인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연속해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5, 6, 7까지 넣어서 학습시켰으니까 이제 8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을 예측을 딱 하면 7.9 이렇게 굉장히 그 가깝게 나오죠. 8뿐만 아니고 뭐 9, 10, 11 자, 이렇게 연속 된 값들을 하면 여기 또 다 나오겠죠 예측값들이. 자 실행하면은 7. 자 8 넣었을 때 7.9 나왔고요. 9 넣었을 때는 8.8. 뭐 10 넣었을 때는 네 그래서 거의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값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의 어떤 답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학습을 시켰을 때 그 다른 그런 유사한 값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보기로 했던 거 여기 히든 레이어가 지금 하나인데요. 히든 레이어의 그 노드가 하나인데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이렇게 두 개일 때와 세 개일 때 각각 또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쪽에다가 여기를 좀 바꿔볼 건데요.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바꿔보고 이제 실행을 컨트롤 엔터 눌렀죠. 그 다음에 네, 요거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되었을 때 값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핏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핏 했고요. 그래서 핏 하니까 여기 더 아까 0.005가 나왔었는데 지금 0.009가 나오네요. 여기다 2를 했을 때요. 자, 다시 1로 바꿔보겠습니다.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fit를 했을 때, 0.0069. 기록을 좀 해볼까요? 자, 0.0069. 그리고 얘를 3으로 바꾸고, 다시 200번 돌렸을 때, 0.0001. 자, 이게 0.0109.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가 많을 때는 뭐 7대 3, 8대 2로 나눠 가지고 실제로 검증하는 여기 로직에서 accuracy까지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학습시키고 우리가 결과를 뻔히 아니까 요걸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로 했을 때 0.0069가 나왔고 자, 두 개로, 예, 방금 세 개로 했을 때는 0.1이 나왔고요. 뭐, 네 개로 늘려볼까요? 지금,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개의 히든 레이어, 노드 수를 네 개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네 개일 때도, 자, 이렇게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일 때도 0.0069 비슷하네요. 그리고 다섯 개.
다섯 개, 네 개일 때안 돌렸죠? 네 개일 때, 네개 하고 학습. 0.0083. 0.0083. 네 개일 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걸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좀더 적을 때이 로스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스가 무조건 적게 나왔다고 해서 얘가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요 데이터 준비한 거 하고 검증까지 했을 때, 그때까지 그 로스까지도 적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을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요 돌렸을 때 결과가 매번 다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돌려봐야 알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또 돌려봐야만 알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만드는 게 가장 몇 개만 해봤을 때는요. 적게, 로스가 적게 나왔죠. 하나 했을 때 0.0014 지금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게 8, 9, 10, 11 예측 다시 돌렸을 때, 네, 이렇게 거의 굉장히 가깝게 그, 요 결과들이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그런, 예제를 가지고 우리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들이 입력 모양이 다를 때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여기 인풋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노드를 더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로스 펑션 어디에다 넣고 옵티마이저 어떤 거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X는 Y 형태의 이런 모습을 띠는 그런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넣어봤을 때도 유사하게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